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 중 누구를 더 존경하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는 올타임 넘버원 왕은 세종대왕이 아닌가. 그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죠? 광개토 대왕, 세종대왕. 또? 모르겠어요. 없죠. 그렇게밖에 없나? 없는 걸로 실제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정말 대왕이네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세종대왕, 네, 광개토 대왕. 그렇죠. 네. 그런 왕이 네. 없죠. 대왕. 그렇죠. 근데 그 기조가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세종대왕은 다르죠. 문화적인 부분과 그쵸.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그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걸. 광개토 대왕은 다 때려부셨죠. 네. 다. 우리가 피지컬로. 피지컬로. 그리고 세종대왕은 멘탈로.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다른 부분이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지컬은 광개토 대왕이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멘탈은 세종대왕이었다. 그런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피지컬이 나왔어. 아, 피지컬이 나왔어.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세종대왕은 그냥 왕이라는 칭호를 빼고 나도 그냥 우리 그냥 한반도 역사에 올타임 레전드 딱 한 명 천재를 꼽자면 세종대왕이에요. 맞아. 네. 레전드 가장 레전드. 위대한 천재. 뭐 진짜 서양사에서 보자면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요. 같은 그 이상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였죠. 모든 분야에 모든 걸 다 발명해놨어요. 모든 걸 다. 아니 다. 자기가 시작해서. 글자를 만들어서 어떤 언어 하나가 이렇게 자기만의 문자를 갖게 된 유래는 역사적으로 한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에 능통했고 심지어 예체능까지 능통해갖고 절대 음감의 소유자의 뭐 편경에 뭐 약간 그 재단 안 된 거에 피치 살짝 나간 거 듣고 그 돌갈아오라 그러고 정감보 만들고 타고난 천재 진짜 타고난 천재 네 정말 내추럴 본 천재인데다가 노력까지 해서 더더욱 따라잡을 사람이 없었다 정말 해외로 치면은 다빈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저는, 심지어 왕이었어. 저는 그, 심지어 왕이야. 심지어 고기 겁나 먹었어. 고기 겁나 좋아. 당신 왕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둘의 정말 비교를 하기 딱 좋은 느낌이 아닌가. 네. 뭔가 약간 좀 어떤 사운드 디테일한 그런 감성과 그렇죠. 그리고 이 디바디에서 오는 어떤 그 피지컬에서 오는 이 압도적인 그렇죠. 어떤 산 같은 느낌 네. 딱 버티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게 딱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을 연상시키는 트르다. 트르다. TRDA죠. 트르다. 그리고 트르다. 저거는 트로마. 트로마. 네, 트로마와 트르다. 오늘 같이 비교 시연을 뭐 비교 시연이라기보다 오늘 트르다를 네, 하는데, 얘를 하는데 마침 트로마가 오늘 있어서 네, 같이 맞아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936만 원. 역시나 가격은 어마무시하죠. 이게 그 트로마와 완전히 같은 가격입니다. 네. 스펙도 그냥 그 바디 사이즈에서 오는 그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장이 이제 트르다가 조금 더 길죠. 104cm고요. 요거 무게는 근데 의외로 트로마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이건 2kg고 1.999 저건 2.03이니까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거의 똑같네요. 두께는 7mm가 더 두꺼워요. 저것도 사실 5M치고는 좀 두꺼운 거잖아요. 그렇죠. 5M이 보통 이제 90대 후반에서 100대 초반 요 정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107까지 107까지 나와 있고요. 얘는 114로 나와 있습니다. 구프레티 뚤레는 75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쉐입은 드레드넛, 에드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색상, 결,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마호가니, 웨이벌리 헤드머신, 본넛, 너트너비 44.5mm, 에보니 지판, 스케일 길이 648mm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에디론닥 스프루스의 하얀 저 고운 빛깔이 그대로 살아나는 상판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메이플 바인딩 등등 여러 가지 그 고급 스펙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르다 과연 어떤 소리를 내줄지 바로 스트로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칠까요? 2. 2로? 예. 아, 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계속 2를 쳤으니까 계속 했으니까 예, 일단 한번 가볼까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들을게요. 좋아요. 네. 알겠어요. 가볼게요. 2. 안 부담스러운데? 안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아무 전혀 부담스럽잖아요. 오히려 되게 뭔가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진짜 에너지 넘쳐 엄청 밝은 느낌이에요. 저는 원래 야 다 죽여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그래서 관객도 대응을 한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근데 막상 쳐보니까 나와 함께 정복하지 않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되게 청춘의 피지컬 느낌인데 의외로 안 부담스러워요. 전혀 안 부담스러운데요. 다른 거 쳐볼게요. 어. 되게 좋아요 사운드. 아 물론 막 다 죽여 이거였어도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의외네요 좀. 네. 아 근데 그 이 넓이는 있네. 이게. 크기는 있어. 크기는 있네. 근데 그게 무섭고 사납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오 울린다. 근데 사운드가 엄청 좋네. 아, 그 자전거 뭐 자탄풍 뭐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싱그러운 청춘이긴 한데 자전거 겁나 비싼 거. 비폴 타야지. 엄청 비싼 자전거. 자 같은 거 저거 한번 쳐볼게요. 아, 해볼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와 많이 다르구나.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려서. 그러니까. 크지 않게 느껴진 거야. 차이가 되게 많네. 이게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 근데 이게 아까 오행 중에서는 진짜 그 울림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소리 진짜 좋다 근데. 어 좋아. 와 이만한데. 이게 이거야. 키가 진짜 커. 근데 비율이 너무 좋아. 좋아. 그래갖고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그건 거지. 그러네. 우와 그런 느낌이네요. 커요 커 이제 들으니까 엄청 커. 다 때려부서가 아니라 정말 늘씬하게 비율 좋은 진짜 장군의 느낌. 정말 압도적으로 딱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도 덤비지를 않네. 그 느낌이네요. 막 쓸고 다니는 느낌이 아니고 와 근데 진짜로 크네요 크기는. 몰랐어. 나는 커서 몰랐어.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저거 쳐보고 치니까 두 개의 피지컬 차이가 느껴지네. 느껴지네. 네. 아, 우리 핑거 안 했죠? 틀었다. 네. 핑거 볼게요. 네. 뭘 쳐볼까요? 아, 이게 베이스에서 느껴지는 그게 있네. 근데 그냥 치면은 막 그게 크게 부담스럽고 엄청 크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핑거에서는 치는 사람은 좀 느껴지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디드랍 하면은 사운드가 아마 광수 해볼까? 디광수. 태평양이네. 진짜 태평양이네. 너무 디프지 뭐야? 그죠?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약간 디베이스로 해놓고 나머지 것들 나머지 줄들도 다 한음씩 다운튜닝을 한 다음에 뭐 연주하면은 약간 바리톤인 것처럼 착각될 것 같아요. 아 해볼까요? 해봐요. 해봅시다. 진짜 착각될 D로? 것 같아. 다 D로. 바리톤 같아 느낌이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D인데. 어, 그냥 D일 뿐인데. 엄청나네요.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또는 그렇게 낮게 들리지 않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확 차이가 나네요. 이 밑에가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맞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방공호와 같은 사운드. 와, 화수분의 저역대 거의 바리톤을 넘나드는 그런 느낌. 아, 트르다의 매력을 잘 들어봤습니다. 물론 어, 요즘 활용도가 높은 거는 OM입니다만 이 그렇죠. 디바디만이 가진 이 압도적인 피지컬이 있네요. 아, 네. 관객도요. 아, 정말 안 싸우고도 이길 피지컬이야 진짜. 맞아요. 네, 시비를 못 걸 만한 그런 사운드. 구독을 틀어다 같이 보셨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요거 어떤 것들 좋은가요? 네, 요거 뭐 낮은 거 얘기하셔가지고 네. 6번 줄 B까지 내려가지고 아~ 네, 7-14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바리톤이야 거의. 네. 네. 네, 이렇게 트르다 트로마 완전히 진짜 다른 성향의 기타라는 거를 바디 사이즈만 가지고도 이렇게 용도와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걸 또 제대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명음식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저는 뭐 한 줄평 줄 게 하나밖에 없죠.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가 이제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였는데 이거는 트르다 트라우마다 이렇게 트라우마 생겼어. 트라우마다 생겨버렸어. 거의 세미 바리톤 같은 이 사운드에 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네, 어, 트라우마다 트르다 잘 들어봤습니다. 엄청난데 936만원. 네, 점수 몇 되면? 우와 10이야? 저 10점 줬어요. 대박이다. 원래 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 원래 드레드넛 좋아해요. 네. 아시죠? 네, 알죠. 원래 드레드넛 좋아하는데 전 둘 다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개토 대왕 세종 누가 이겨요? 둘 다 이겨요. 근데 싸우면 광개토 대왕이 이기겠지. 존경하는 거 같았을 때 두 분 다 존경합니다. 어, 트로마와 트르다를 같이 놓고 보는 거의 2천만 원어치가 그냥 여기 2천만 원어치 할인점 가격으로 보시면 2,500이야. 그치, 2,500이야. 할인점으로 봤을 때 진짜 미쳤네요. 자, 두 대로 이렇게 호사를 또 누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저희가 이런 초 하이엔드 엄청 비싸고 좋은 기타들 계속해서 저희는 보고 싶어요. 네. 갑자기 고백. 보고 싶어. 내가 갑자기. 보고 싶어.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시겠지만 내가 보고 싶어.
계속 들어오길 바라면서 급 고백이야. 네. 우리 왜냐면 이게 버즈비가 어쨌든 잘 운영이 돼야 아, 이런 것들을 맞아요, 잘 맞아요. 계속 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장님을 뭐 그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뭐 크게 하진 않거든. 아, 맞아 맞아. 별 생각이 없는데 요새 사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 아, 맞아요. 이런 걸 많이 들여와야 우리가 또 이런 귀요강을 하잖아요. 뭐 언젠가 마틴도 들고 오시겠지. 그지요. 잘 되셔서 이런 것 좀 많이 좀 들고 오세요. 자, 오늘 이렇게 틀어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진짜 좋은 애들로 또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